사실 이제 배드민턴은 이제 제가 이제 취미다 뭐 직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많이 알리게 된 계기죠. 저는 일단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취미 생활로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은 이제 제 인생이 된 것 같아요. 배드민턴을 안 하면은 이제 못 살 정도로. 대만에 오게 돼서 또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저번에 똑같은 체육관에서 이렇게 홍보 우승한 적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우승하게 돼서 기분도 좀 남다르고요. 일단 뭐 4년 전에는 뭐 올림픽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가지고 사실 그때는 뭐 마지막 대회에서 이제 우승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더 메달 따는 게 일단 뭐 올림픽에서 최종 목표가 올림픽 메달 따는 거. 이제 과정이 중요하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 이제 더 용대랑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. 서윤이 형이랑 파트너를 맞춰본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랭킹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목표는 올림픽을 나가는 거에 목표를 두고 나가게 된다면 메달권에 꼭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죠. 좀 더 안 좋은 점을 많이 보완하고 더 많이 다듬어서 내년 올림픽에 나가서는 꼭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이고. 일단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나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또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포인트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 시합마다 이제 중요한 경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더 신경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16년 이제 올림픽 나가서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성적 얻어서 좋게 마무리하는 게 목표예요.